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누워 계세요? 아니 와서 고생하길래 내가 전화를. 아니 장난하고 한 아니 그 왜 못하려고? 아니 그 왜 못하려고? 신이한 소. 나 누구 마음대로 찍어라 그랬어. 돌려. 백운정 씨. 아 여기 있을 거.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을게. 돈 들어가니까 1,000원 줄게. 아니 왜 난리를 쳐요? 어어어. 왜 난리를 쳐요? 돈 필요하니까 1,000원 줄게. 가져가 1,000원. 채나. 선생님, 근데 왜 2,000원 주셨습니까? 카메라 사라고. 2,000원 왜 주신 거예요? 주지 말고. 시끄러워. 카메라 좀 사라. 보세요. 많은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유일하게 또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누구 못지않은 강력한 응징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좋은 뭐 저 청와대 청원도 네. 들어가 있던데 소식도 알려주세요. 저녁에 12시 30분에 자정 12시 35분에 쓸 때 147,760명 네. 그래서 15만 6박이라고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22만 현재는 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2008년 아니, 이명박 탄핵 서명이 안단태가 130만 안티 이명박 회원이었던 고등학생이 올린 서명이 130만이 올라가고 이명박이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면서 결국 지금 또 감옥에 갈 상황이 됐죠. 예. 영수가 나오더니 그렇게 안녕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세요? 아 역시. 네? 원래 한복 입고 다니지 않아요? 오늘 양복을 입었어요. 저한테 정식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이명박근의 잔존 적폐를 응징하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응징 전문 기자고요. 오늘도 그 적폐들이 아니죠? 네? 혹시 빨갱이는 아니죠? 아 나는 보수주의자고 사실은 보수라면서 일본의 그 독도 침탈에 대해서 단 하나 성명도 안 낸 게 대한애국당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삼정 뭐 했어요? 백은종님 네?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예 예, 말씀하세요. 강성 기자 알죠? 예. 그 사람이 예. 김일성 개새끼 왜 시켰잖아요. 아 개새끼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할 필요 없죠. 왜? 당신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해.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신분 밝혀봐 뭐야 누구 명함 하나 줘봐. 당신 명함 줘봐. 먼저 줘봐. 현장에서 아주 이렇게 숙골 유튜버들은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다. 아 북한 간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 북한 간다고 그랬죠? 북한 간다고 얘기했죠? 네.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복 입고? 그 신해안수의 사기 방송 등등 말도 안 되는 걸 물어가지고 그걸 갖다 물음표로 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북한 간다고 기말을 하는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방송에 자격도 아니, 없는 그... 사람이고 대답도 않고 상대 않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현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고발할 거예요. 당장 인증서가 나올 거예요. 숙골 유튜버들의 그 신뢰성 없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수국골통 유튜버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나이 먹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반말 나이가 어리면 골통으로 나 이렇게 희미한 수가 나와서 반말로 지금 아니 반말 안 했어. 아니 나이 먹은 나이값을 하셔야지. 골통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반말이잖아. 빨리 가. 나이 먹은 나이값을 하셔야지. 가. 나이값을 하셔야지. 괜찮아. 그래. 그럼 한 번 입고 다녀, 한 번 입고. 신의한 소. 나 누구 맘대로 찍어라 그랬어. 돌려. 가라고. 아, 진짜. 괜히 이거. 왜 못하려고. 왜 쳐? 왜 쳐? 어딜 쳐, 사람을? 사람 쳤어, 지금? 어? 야, 어? 야, 어? 야, 찍지 마. 찍지 마. 신의한 소에. 그 정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게 또 편집을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5만의 유튜브 방송 신의 한 수의 신의식과 백선생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 여성분의 정나라한 모습
아, 보셨죠? 우리가 이 수고 꼴통들의 유튜브들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아, 패로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선생님 열심히 써낸 건 뭐였는데 백원정 씨 팽님 민법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팽님에서 올리면 굉장히 많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의 그 인성들이 어떤 건지 확실히 분석하고 제가 이전 대학을 안 켰지만 방금 신의 한 수로 와서 반말로 또 신의 한 수하고 다니는 여성분은 바로 반말로 또 여기 이 머리 깎은 분은 나한테 뭐 북한을 간자 지가 갔다 오니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사람들의 유튜브가 얼마나 버릇없고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걸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한국당이 나타났지 백원정씨 백원정씨 시끄러워요 조용조용 백원정씨 백원정씨 북한 비법 갔다 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뒤에 있는 유튜버들이 아, 지금 어떤 자격으로 이것을 하자 북으로 가라 정상적인 반응 정말 병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함을 치고 나보고 북으로 가라는데 사실은 나는 북한 간다며 요즘은 한국을 좋아해요 어떤 기자끼리 한번 물어보자고 형님 밀고 갔다 왔어요 기자증 봐봐 쩡이 무슨 필요하냐 유튜브가 야 안 올라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 봐봐 안 올라오고 망갔지만 당신 봐봐 왜 봐 잡지 마 국회 들어오는 유튜버들 수준입니다 백원정씨 형님 밀고 갔다 왔어 그 이름이 뭐냐고 누라니 조심해 실화를 밝히고 야 백원정 씨 국회 형이 이 사람들이 시비하니까 좀 말려주세요 싸우지 마 여기 백원정 씨 여기 있을 거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을게 돈 필요하니까 1,000원 줄게 가져가 1,000원 그래서 폭력 쏠 수 있어? 말라고. 불러.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비춰주세요 이분이 나를 1,000원을 주면서 거지 취급을 해서 내가 목을 밀었더니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있다 이 부분은 법에 가서 제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을 거고 이자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나는 고소를 해서 또 처벌을 받을 겁니다 1,000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계특위 오늘 헌양하는 자가 중요한 일은 그 유튜버들하고 저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백원정씨 저리 가 알겠습니다.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의원님들 계시면 1,000원 정도는 언제 정도 같은데 오늘 2,000원 받았으니까 좋지?
그래, 여기 왜 나타나? 하면서 사기 방송.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리 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 초신님도 근데 왔는데 왜? 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신의 한 수가 서울에서 백은종을 향해서 이 1,000원짜리를 주면서 거지 취급을 해서 내가 모욕죄로 고소할 거예요. 이 신의 한 수도 나이가 50이 넘어. 그런데 왜 그렇게 폭행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러냐? 아 그런데 왜 신의 한 수 인격이 경찰을 폭행해요? 안내실로 가시죠. 안내실로. 백은종 씨, 자 끌고 가세요. 선생님, 근데 왜 2,000원 주셨습니까? 어, 카메라 사라고. 2,000원 왜 주신 거예요? 시끄러워. 카메라 좀 사라. 너도 어? 1,000원 주랴? 그거 찍지 말라고 그랬다. 언제? 언제 사람이 되시네. 백원장! 폭력행사! 알았지? 폭력행사님 말해봐, 백원장! 알았지? 끊으라요, 저는. 내려오세요. 끊으라고. 어디 가세요? 끊으라고. 왜 남의 방송을 끊으라 말아. 방송 끊으라고. 취재하지 말라고 있잖아. 나는 싫다고. 예, 안내하시죠. 끊으라고 그러세요. 너무. 아니 나만 비칠 거라니까 그쪽 안 비쳐. 왜? 어, 뭐 진단서가 나오면 내가 폭행으로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네. 이 모욕죄로 내가 이거 증거로 해서 예. 고소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망난이라 해도 60만이 넘는 그 인기 유튜버가 예. 은행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그 연대를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연한 그런 유튜버가 이 사람 같으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좀 참고 아 그래 그 체면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네, 네, 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은종아 뭐 이러면서 이 1,000원을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게 많이 기다 쓰시고요. 언제 언제대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 애국 수차팀이 다 이게 다 국자 국문증 걸어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0204 1877-0204 감사합니다.